1단계부터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1단계 하게 되면 기승전기에서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기의 부분이 시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차용하고 있나는 한번 살펴볼게요. 시의 시작 부분이 기잖아요. 그렇죠? 시작 부분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도 이 시창작 과정을 원래는 그 당시에 시는 건축학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 형식으로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갖고 시를 세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의미하고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 당시는 시가 문과 학문이 아니고 이과 학문으로 정했으니까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얼마나 좋죠. 근데 이 첫 번째 이 시를 쓰는 분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 단구성을 그렇게 예민하게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걸 엄격하게 이 과정을 잘 지켜나가면 시가 더 탄탄하게 세울 수 있는데 그 예민한 과정을 잘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시를 쓰는데 그 시 전체 예고편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미리 예고편을 이렇게 내보이고 영화의 계략적인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시에서 1단계에서는 거의 그 시 전체의 대강, 전체의 짧은 모습으로 예고를 해서 제시해서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호승 시인의 수소나에게라는 시 속에 보면 첫 행이 뭡니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고 던져져 나옵니다. 근데 수소나에서 전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인간의 고독입니다. 전체 주제 내용도 그렇고. 그 천년에 던진 겁니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나는 이 시의 내용을 외로운 걸로 끌고 나가겠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천년에, 일년에 던지는 그 기에 속하고 발단이나 도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에서는 시에 어느 정도의 예시가 돼 있는 이 모습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전혀 관계없는 거 던져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 전체의 요약분 정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제시한 이야기, 가령 외로우니까 사람이 되니, 그 다음번에 외로운 얘기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 받은 내용을 쫙 펼쳐서 고독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던져놓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이 기승전기에서 말하는 전 과정이죠. 여기서는 전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바꿈, 바뀜, 전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제시했던 것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화되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절정인 얘기로 들어가고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금 왔던 거의 상황에 대해서 그걸 갖다 어떻게 반등을 시키거나 그걸 어떻게 해서 정말로 절정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냐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부 학자 중에는 거길 갖다가 절정으로 집어넣는 학자도 있습니다. 클라이막스. 절정 속에 같이 하강 단계까지 집어넣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이제 기승전결의 결, 끝맬 결자를 써가지고 끝내는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는 뭐 소설처럼 뭐 이렇게 휘날레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끝에 가서는 휘날레를 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로 창을 내겠어요. 끝부분이 뭡니까? 왜 사녀간 웃지요? 그 웃지요라는 게 결말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생각의 여지가 남은 걸 독자들에게 맡겨버리는 형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해서 흥부는 이렇게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흥부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상황 제시만으로 끝나도 시는 됩니다. 그래갖고 나머지는 독자에게 맡기는 게 바로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왜 사녀건 웃지요 자체에서 독자들은 뭘 느낄 수 있겠어요? 웃어? 그럼 답이 뭐야? 그 전 절정 단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냉이가 있거들랑 거저와서 자셔도 좋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답답하니까 아마 부인이 물어봤을 수도 있어. 아 여보, 큰 동사에다 공짜로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시는 뭐야? 그냥 웃었어. 그 정답이야? 정답 아니잖아. 그냥 웃지요. 웃는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던지는 게 마지막 그 끝부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게 시입니다. 그 4단계 결정에서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이 맞춰질 때면 사건이 해결되거나 어떤 결과를 나타내지만 보통 소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에다가 독자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지를 던져줘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 여지가 없는 시 끝에 가서 그런 여운을 넣을 수가 없는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죠. 수미상관법이라고 했고 천년에 던진 말을 재범밖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끝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미상관법도 결론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시에는 이제 이것이 기술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수미상관법이 천년에 던진 걸 마지막에 사용해가지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일 처음에 던진 말이 A가 D로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는 말 이렇게 수미상관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끝내는데 수미상관법도 여전히 정답은 아니죠. 끝에 갖다 정답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결단의 과정에 여러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 결코 시에서는 종지부를 찍는 정답형의 답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시 잘못된 겁니다. 뭐 어디 소설에서 해피엔딩처럼 끝에 가서 이렇게 잘 살았다 이런 식은 시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4단 구성을 이렇게 해서 구성해갖고 끝에 가서 여운을 잘 주는 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시 창작 과정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잘 전달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제약적인 사항도 있고 또 제가 카메라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고 조금 어눌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